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2주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될 박정현 안젤라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외출도 못 하시고 성당도 못 가시고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저도 육아를 하는지라 맨날 아이와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남편이 언제 오나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 만들기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집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묵주 만들기와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손가락 운동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이 양손을 움직이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간단한 손가락 운동 2개 하시고 만들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손가락을 이렇게 맞닿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맞닿은 상태로 손가락을 하나씩 돌려 주실 거예요. 먼저 엄지 천천히 돌려 주실게요. 자, 머리가 좋아져라. 손가락이 유연해져라 하면서 돌려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를 붙여 주시고요. 두 번째 손가락을 또 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도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붙여주시고 가운데 손가락 돌려주실 거예요. 이제 가운데 손가락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저도 가운데 손가락이 어려운데 하실 때 최대한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게끔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붙여주시고 가장 어려운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천천히 돌려주실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게끔 돌려주실 거예요. 자, 다시 붙여주시고, 새끼손가락 마지막 돌려주실게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실게요. 자, 머리가 조금 맑아지신 기분이 드신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가락 깍지 끼는 것도 굉장히 자극에 좋은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끼워주시고,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서도 끼워주시고, 손가락을 밖으로 또 끼워주시면, 손 자극에도 좋고, 두뇌 회전에도 좋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손가락 운동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 시간이 아니어도, 주무시기 전이나, 주무시고 일어나신 후에 해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신자이시니까 집에 묵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끊어진 묵주 버리기도 참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집에 굴러다니는 묵주 재료. 끊어진 묵주 이렇게 모아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동네에 있는 문구점이나 뭐다 있는 곳에 가면은 있는 비즈 같은 걸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실, 끈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수업에 가장 중요한 빨대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빨대는 얇으시면은 약간 꿰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요 정도 두께 되는 일반 크기의 빨대를 한두 마니 정도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가위 정도만 있으시면 묵주 만들기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묵주 만들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묵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실을 이렇게 둥그렇게 잡아 주시고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 손가락을 빼시면서요, 이 안으로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끈을 해서 잡아 당겨주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묵주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묵주 알을 꿰기 시작하실 건데요. 끈의 길이는 뭐 8? 한8 길이 정도면은 알맞게 하실 수 있으세요. 빨대를 준비해 주시고요. 빨대에다가 실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빨대를 감는다 생각하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려주실 건데요. 돌리실 때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실을 감을 수 있게끔, 실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실을 바깥으로 감을 수 있게끔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 빨대 안에서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쭉 빼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천천히 이 빨대를 밀어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실을 같이 빼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쭉 잡아 당겨 주시면 요런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매듭이 완성돼요. 다음에 빨대는 꼭 반드시 빼주시고요. 빨대를 한번 빼주신 다음에 묵주알을 하나 빼주세요. 쭉 이 빨대에 실을 감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묵주알 10알을 같은 방법으로 꿰어주시면 되세요. 자, 묵주알 옆에 바로 빨대를 대시고요. 빨대에 겉면에 실을 바짝 대주세요. 그 다음에 빨대를 감아주시는데요. 끝쪽이 아니고 구슬을 꿴 쪽으로 빨대를 감아주신다고, 실을 감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 둘, 세 번 감아주시면 실이 이 구슬 있는 쪽으로 감긴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구슬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세요. 구슬이 하나 있죠? 구슬이 하나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쭉 실을 잡아 당겨 주시면서 살살살살 빨대를 빼주시고 살살살살 맞춰서 실을 잡아 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매듭이 완성이 돼요. 중간중간에 저는 매듭을 이용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뭐 기적의 패를 넣어서 넣어주셔도 되시고요. 빨대를 빼시다가 중간에 그냥 확 세게 잡아당기시면은 이 비즈에 가지 않고 중간에서 매듭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주시고 살살살살 손주들 어르고 달래듯이 쭉쭉 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묵주가 굉장히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망치면 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매듭을 잘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성당을 잘 못 가시잖아요. 저도 성당 안 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유튜브로 미사 하시고 뭐 가톨릭 평화방송 미사 하시면서 하시는 걸로 또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묵주 만드시면서 속으로 주목용도 한번 받쳐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주를 하나하나 매듭을 하나하나 묶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을 사용하시다가 끝에가 이렇게 벌어지는 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위로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실을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8개 했고요. 자, 10개를 다 꿰셨으면요. 처음에 매듭으로 시작해서 끝에 매듭으로 마무리해 주실 거세요. 네, 비즈 3개를 끼워 주실 건데요. 비즈 3개는 성모송 묵주기도 할 때 성모송하는 그 개수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비즈 3개 연달아서 넣어주실 거세요. 3개 연속으로 끼워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중간중간에 작은 비즈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목이 조금 두껍다 하시거나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작은 비즈를 더 추가해서 넣어주셔도 좋으세요. 이런 고리가 있으신 분들은 끝에 고리를 쓰셔도 좋고요. 이런 고리. 이런 고리가 있으면 이런 고리를 쓰셔도 좋고요. 고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끝에 구슬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만들어놨던 이 고리에 쭉 넣으시면 팔찌로 완성, 팔찌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자, 이 긴 실은
싹둑 잘라주시고 처음 부분도 보기 좋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집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끊어졌던 묵주가 새롭게 팔찌로 태어났어요. 자, 집에 있는 알록달록한 묵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대로 묵주만 만들고 끝내기가 아쉽다 하니까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같은 방법입니다. 빨대와 실만 있으면 되는 방법인데요. 아직도 저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어디 가서 깜빡깜빡 마스크를 놓고 오시는 경우나 내 마스크 어딨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마스크 스트랩까지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방법은 똑같으세요. 묵주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이 묵주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드실 거세요. 이렇게 집에 고리가 있으신 분들은 고리로 하셔도 좋은데 없으신 분들은 클립이나 뭐 집게를 이용하셔도 좋으세요. 자, 고리 끝부분에 그냥 넣어서 돌려서 빼는 거 이거를 두 번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튼튼하게 매듭이 됐을 거예요. 한 다음에 묶주는 방법이 있었지만 순서가 있었지만 마스크 스트랩은 순서가 절대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다 비즈 하나 넣고 끝내고 싶다 하면 비즈 하나만 넣고 끝내시면 되시고요. 뭐 나는 여기를 다 비즈로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비즈로 채우셔도 상관없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주시고 하시면서 틈틈이 목에 한번 둘러봐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 저는 여기에다가 두 개 하고 반대쪽에 두 개 한번 해볼 거예요. 조금 매듭이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려도 괜찮으세요. 비즈를 혹시나 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 큰 구멍, 큰 구멍도 안 보인다. 나는 도저히 실 깨기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은 방법으로 쭉 매듭만 만드셔도 예쁜 마스크 스트랩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끝에 마무리는 또 고리에다 끼워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쉽게 하실 분들은 쭉 끝에 양끈 두 개 만드셔서요. 일반적으로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묶어주셔도 좋고요.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디 나가실 때 그냥 마스크 걸어서 목에다가 달고 다니시면 되니까 한번 끝까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다가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착용하시면은 양쪽으로 고리가 보이기 때문에 또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자랑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완성을 해서 만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주 만들기와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를 해보셨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참 쉬우셨죠? 자, 천천히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 묵주도 완성하실 수 있고 마스크 스트랩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양쪽 머리도 많이 쓰셨고 손가락도 다 많이 쓰셨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참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 방법을 아셨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뭐 손주, 손녀 아니면은 아들, 딸들에게 선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만드셨다가 곧 오는 설날에 한번 선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종이 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히 집에 있는 뭐 문방구에 가셔서 색종이, 풀, 가위 또 오늘 사용하신 끈, 집에 있는 끈이나 실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끊어져서 참 아까워하는 묵주들이 많았는데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 묵주로 탄생한다니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부님, 이런 묵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끊어져서 새로 만든.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묵주는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안 받고 그냥 써야 할까요? 손상된 성물의 축복은 손상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하죠. 네. 그럼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묵주는 그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받아야 되는 거군요. 예. 네. 뭐 묵주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성물이 또는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손되어서 다시 이렇게 뭐 본드를 붙여서 했거나 이러면 아주 큰 것이 아닌 작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뭐 팔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으면 다시 붙인 다음에 신부님한테 가서 다시 수리했다고 축복해달라 그러면 아마 신부님들이 그 해주실 겁니다. 네. 원래 원칙이 성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축복도 무효가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신부님 아예 쓸 수 없 게끔 많이 파손된 경우는 이런 성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원래 성물은 절차가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성물들을 한 군데 모아서 잘게 부숴서 포대 같은 데 싸거나 신문지로 잘 싼 다음에 땅을 파고 묻으라고 했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가 많고 또 아파트가 아니어도 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땅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신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잘 묻어두는데 교회라든가 기회가 돼서 나가셨을 때 그렇게 묻거나 이러시면 제일 좋고 또 아니면 본당에 가져와라. 그러면 본당에서 함께 모아서 잘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본당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각자가 잘 묻어서 이렇게 잘 잘게 부순 다음에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 묵주가 있고 또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다시 축복을 받아서 또 즐겁게 쓸 수 있다면 그 전에 묵주보다 더 소중한 묵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